저장고에 와 있습니다. 아, 여기 이 건물 주인은 옆에 지금 계시는데 장로님이고 해서 제가 또 인사도 드릴 겸 정말 전에부터 오고 싶어가지고 오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와서 내부를 한번 촬영하고 있습니다. 지금 장로님은 뭐 보여줄 거 없다, 아무것도 그런 거 자랑할 것도 없고 그냥 있는 창고에서 그렇게 한 거야. 그렇게 했는데 이 그래도 우리가 요 창고에서 이 처음에는 조금 전에 제가 어떤 이 창고를 하면서 뭐 실도 많았고 엎들 때 한번 다 썩어 버린 적도 있었고 이런 이야기도 듣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했는데 지금 장로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. 지금 요 지금 옆에 사진 옆모습만 자신이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내 창고에 냉동 창고죠. 당연히 냉동 그 지금 저 위에 팬이 보이죠. 절로에 냉이 나오는 저겁니다.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인이 그 습도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 창고 면적이라든가 또 이 요 창고 이 위치라든가 또 그해 겨울에 날씨 온도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노하우에 따라 이제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한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. 예, 그리고 지금 요 바닥에는 지금 보이는 거는 그 약간 수분이 있는 그런 토질의 거를 생강을 키운 거고 약간 지금 크기로는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제강입니다. 제강. 작은 생강, 쉽게 말해 작은 생강을 지금 펼쳐 놓았는데 이 수분이 그대로 저 옆에 보이는 저 부대에 있다면은 이 생강은 뭐 얼마 안 가 가지고 다 썩었기 때문에 그 지금 이렇게 바닥에 펼쳐 놓으면은 지금 요 이 창고 안에 온도가 지금 한 13도에서 한 16도 사이에 지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건조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강 요 창고에 보면은 습도 조절이라든가 우리가 보통 그런 걸 관심이 있을 거예요. 또 가스. 제가 왜 그러냐면 지난해 충청도 가서 토굴 속에 들어가 봤습니다. 거기는 확실하게 그 통풍구를 해가지고 가스 빼는 그런 기구가 있었는데 여기 장로님도 이야기로는 그렇습니다. 여기는 일부러 처음에는 구멍을 하나 만들었었는데 가스 빼는 구멍을 그걸 지금 뭐 특별히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집 바로 뒤 옆에가 거주하시는 집이 있는데 가끔씩 창고에 와서 이렇게 문을 열고 하면은 이미 그 바깥 공기와 여기 안 공기와 왕래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가스 부분에는 뭐 크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데 수분 조절에 관한 것은 수분은 수분 기계도 이렇게 설치하면 좋겠지만은 이미 수년째 하면 지금부터 이 창고가 지어지는 거는 좀 제가 지금 안 물어봤는데 한 15년 20년 전이라 치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래 15년 전부터 창고에 생강을 저장해 왔는데 그러면 이 창고의 수분 조절은 그때 처음에 맞춰 왔던 것이 그 양 물 조절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생강 저 부대에 물도 흐르고 해가지고 어떤 밭에 물기 습도가 있는 걸 감으로 바닥에 물을 깔아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냥 놔둘 때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도 창고 이래 지을 계획이 있었는데 바닥에 에폭시 같은 경우는 수분을 못 먹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말 그대로 시멘트 그대로입니다. 시멘트 그대로의 그 시멘트가 물을 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현재의 상태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봤죠. 11월 달에 그냥 물을
얼마나 습도 조절을 하셨는가. 아, 한 서너 차례 했대요. 그거는 서너 차례. 그래야 이제 이 공기에 이 전체적인 이 환경, 이 창고 안에 이 환경을, 그 수분 조절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주인이 이 안에 들어보면은 차갑다, 뭐 따뜻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 여름에는, 바깥의 온도가 뭐 40도, 30도 되면은 당연히 냉동창고에 냉이 안 돌아가면, 저 팬이 안 돌아가면은 그, 이 안에도 뜨겁기 때문에 그때는 수분 조절이 좀 아주 주인 입장에서는 잘 해줘야 되고 냉을 틀어줄 때도 그 지금 여기 보다시피 여기 2단으로 생강을 저 위쪽으로 이렇게 재놓으면은 그 냉매 기계를 직접적으로 탁 타격을 받으면은 그 위에 것도 냉을 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금 재인데 이야기로는 하기가 다 힘들다고 뭐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주인이 그것은 조절되면서 내 생강이 어떻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더라고요. 그걸 맞추어서 뭐 습도 조절,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런 생강의 건조 온도,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가스 이런 부분을 설명하기가 애매하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가까이 있어서 저도 이렇게 그런 직접적으로 설명은 들었지만 그 전에 실패담 또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좀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뭐 다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정답은 못 드리지만은 지금 영상으로 지금 있는 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금은 그래가지고 냉동창고에 뭐 특별히 뭐 갖추어진 장비는 없대요. 그리고 또 교육받기로는 또 세균 잡아주는 그런 기계는 아직 설치는 안 했는데 그런 기계가 있다는 것도 장로님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. 예, 오늘은 지금 이 보이는 대로가 전부 다입니다. 지금 일반적인 창고에서 일반적인 냉동창고에서 생강이 저장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이는 예. 여기까지만 예 마무리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